그래서 下面 继续看 이때 下面은 방금 얘기했던 next의 뜻이 있어요. 下面 继续看 계속 보겠습니다. 下面 继续看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는 시야가 아까 처음에 우리 시야 볼때 찾을 수 있을까? 맨 처음에 시야 볼때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시야 볼때 요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 느낌을 가진 동사들을 다 모아봤어요. 근데 시야가 들어간 동사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HSK 한 5급 정도 준비하는 우리들이 상용할 수 있는 동사들만 모아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하나씩 시야가 들어간 느낌적인 느낌대로 동사를 한번 쭉쭉 모아볼게요.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시알로우. 시알로우고요. 부스 시알리오, 시알로우예요. L-O-U, 시알로우, 시알로우. 그러면 로우는 계단이란 뜻이 있어요. 로우, 티더로우, 시알로우. 그럼 무슨 뜻? 시알로우. 예를 들어서 페이님 어딨어요? 타자 시알로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시알로우. 내려가다, 계단을 내려가다란 뜻이에요. 시알로우. 그냥 내려가다는 시아취예요. 그냥 하이메트님이 쓴 건가? 여러분, 하이메트님이 쓴거다 맞지 않아요? 그냥 내려가다는 下去예요. 下去. 근데 下楼는요, 계단을 7층에서 6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下去하고 下楼는 다릅니다. 下去하고 下楼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좀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화면이나 좀 그만 틀려요. 자, 여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의 지금도 행정장관인가? 홍콩 행정장관인데 이 사람이 친중파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실은 홍콩 사람들이 여기 세 글자는 이름이에요. 양천잉이라고 양천잉 너 시아타이 하라고 시아타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시아타이 시아타이 친중파가 뭐예요? 중국에 너무 그러니까 되게 친화적인 거. 홍콩인데 중국의 친화적인 그 세력들을 친중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고 그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중국 가서 살아라, 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저는 중국어를 좋아하는 거지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 여기가 내 땅이야. 우리 집이야 여기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 얘 이름이 양천잉. 양천잉 너 빨리 시아타이. 그러면 너의 무대에서 시아타이 내려와 너그 다이에서 내려와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시아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 그 BJ 너 지금 너의 직급에서 직급 해제하겠다라고 쓸 때도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 이 시아타이 와. 물론 제가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플랫폼 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시아타이 시아타이 봐라고 쓸. 야왜너 나한테 시아타이 봐 이렇게 써 네이버 봐놔. 너 죽고 싶니? 너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추천을 하고 가. 그리고 이렇게 쓸수 있죠. 不要 싫어. 공산당. 공산당. 공산당이에요. 治港. 홍콩을 통치하는 게 싫어. 不要 공산당. 治港. 그 홍콩 사람들은 공산당이 홍콩을 지배하게 냅둘 수 없으니까 친중 세력이 너 이제 떠나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샹타이는 승진이란 뜻이 아니라 무대에 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나 뭐 연극 배우나 경극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샹타이라고 쓸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 발표하는 친구가 물론 학교 앞에 단상이 없더라도 내가 발표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남 앞에서 뭘할때다 샹타이라고 쓸수 있고요. 자, 요 단어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뒤에 쉬운 단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다 아니면 나의 직무를 벗는 거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뒤에 또 동사들로는 가장 흔하게 쓰는 거, 진짜 내려오는 거죠. 진짜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시아처 이거 쓸수 있어요. 동쉐먼 시아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동쉐먼 시아처. 시아는 여태까지 계속 그 올챙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와 외우자 하지 말고 같이 그냥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아처. 그러면 차에서 내리다, 하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낯설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래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내려놔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다고 써요. 여기 그 위에 올려놓다고 쓰지 않고요. 내 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할아버지가 장기하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체스 하듯이 쓰는 거를요. 샤치라고 써요. 샤치.
장기를 두다, 바둑을 두다, 체스를 하다. 우리도 한수 내려놓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수를 내려놓다, 시아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아치. 또 하나, 요거는 제가 적당한 짤방이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요. 자, 유튜브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칭 시아짤. 시아짤이는요, 시아짤. 다운로드하다란 뜻이에요. 결국 다운한다는 것도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아짤이라고 쓰면 되고요. 시아짤. 샹짤. 여기 있는 네이버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요. 샹짤이란 말보다는 샹추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유튜브 방송 다운로드는 그 유튜브 불법 추출 검색하시면 블로그들이 막 나와요. 유튜브 불법 추출 써가지고 샹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데 불법 추출 검색하면 무슨 사이트가 나와. 거기에다가 URL만 딱 넣으면 다 불법으로 추출할 수 있어요. 씨앗짜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가. 막다해 내려가. 계속 내려가면 끝까지 가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끝나. 그래서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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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보면 어떤 동작이 끝나요. 그래서 내려가다, 내려가다, 끝나는 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씨앗에는 아까처럼 내려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끝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시아크! 시아크! 끝났다! 할 때, 시아크! 시아크라! 시아크! 무리 얘기는 아니지만, 시아크! 그러면 수업이 끝났어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下班了! 下班! 下班是什么意思啊? 시아크! 下班!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거.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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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끝나죠. 그래서 시안 내려가다의 뜻에서 파생돼서 끝나다라는 뜻까지 전할 수 있어요. 我们只有下课了吗？没有啊，哪有啊？说什么呀你？下班回家喽，이제 끝나고 집에 가지。퇴근이다，집에 간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내려가다, 끝나다였고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고급 단어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단어들. 뒤에서부터는 조금 고급진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요 뒤에 것도 쭉쭉 보고 좀 쉴게요. 다 하신 다음에, 자, 요게 올해 저의 목표예요. 시야는 내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팡은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팡, 시야. 그러면, 팡, 시야. 그러면, 놓다. 내려.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읽을 때 팡, 시야라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뭔가를 내려놓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거를 팡, 시야.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放下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放下就是幸福. 幸福는 행복하다라는 뜻이고요. 放下就是幸福.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꿈테크님처럼 그냥 하찮은 그냥 커피 같은 거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냥 放下를 쓰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여기에 보면, 幸福 忘了遇见你. 행복이 당신을 만나는 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是你忘了退一步. 당신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걸 까먹은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당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한 발자국 물러나는 걸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않은 거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 있어요. 放下就是幸福. 다음 단어, 다음 것도 책 이름인데요. 放下的幸福.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화교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에요. 放下的幸福는 무슨 뜻? 放下的幸福是你忘了退一步. 对呀. 放下的幸福.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이번 주. 나좀 放下 하려고. 放下的幸福. 그럼 무슨 뜻? 그쵸. 놓음의 미학. 놓음의 행복. 이거 되게 예쁘다. 책 이름 같다, 진짜. 내려놓음의 행복. 이런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放下的幸福. 放下的幸福. 내려놓음의 행복. 이런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放下 관심 없고 여기에 더 관심 많잖아요. 자, 이것도 느낌을 보세요. 放下는 들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때쓸수 있고요. 벗는 거는 탈의하다 할때그 탈자거든요. 벗어서 벗으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상상해 봐. 상상하게 도와줄까? 제가 상상하게 도와드릴게요. 상상하게 도와드리려면
상상해봐. 이제 뭔가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어샤라고 쓸 수 있어요. 투어샤. 상상 도우미 투어샤라고 쓸 수 있고요. 투어샤. 제가 어떤 짤들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 투어샤. 자, 짤들 궁금하시면 넘어갈게요. 투어샤. 어떤 걸 벗을까요? 투어샤. 물론 투어샤. 넥타이도 벗을 수 있고 와이셔츠도 벗을 수 있고 윗도리도 벗을 수 있고 남자도 벗을 수 있어요. 자, 투어샤 이후. 그러면 무슨 뜻? 투어샤 이후. 투어샤 이후. 귤껍질은 이렇게 벗기지 않을 텐데. 투어샤 이후. 그러면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투어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다 투어할 수 있어요. 뭐 신발, 양말 다 투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안경이나 이거 뭐지? 모자. 안경이나 모자 같은 것들은 투어한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넥타이도 그렇고 넥타이도 투어샤 잘 안 써요. 이게 홍콩 사람들은 투어샤를 많이 쓰던데 대륙 사람들은요. 안경, 그 몸에 부착한 것들 있잖아요. 입은 거 말고 몸에 부착한 것들은요. 짜이샤라고 써요. 짜이. 짜이샤. 짜이. 짜이. 네. 기카토피아님이 쓴 게 맞습니다. 짜이는 따다. 떼다. 그러니까 몸에서 우리는 그거를 벗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경을 내 몸에 부착되어 있던 걸 떼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이라고 쓰지 투어라고는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또 홍콩 친구는 투어라고 쓰기도 해서 나라가 크니까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자도 그렇고 부착된 걸 떼내는 거니까 짜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짜이샤. 짜이. 하오하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어샤 이런 걸 검색하면 예쁘고 섹시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삐치다 라는 거를 방송할 때 나왔던 건데요. 투어샤 검색하면 이게 한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이 끝나지 않는 짤이 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짤인데 어떤 기사가 D차랑 충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D차랑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 D차 사람이 얘를 좀 때렸나? 그러니까 삐진 거야. 그래가지고 얘 길거리에서 삐져가지고 이제 투어 이후를 한 다음에 6시간 동안 길을 가로막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거야. 옷을 투어샤하고 그래서 투어샤를 검색하면 예쁜 미녀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깨끗하지 못한 짤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요. 6개월 동안 누워있다던데? 아, 6개월이 아니라 6시간 동안. 6시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벗고 누워있었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설득하다 안 되겠으니까 박스를 이렇게 좀 씌워줬어. 6개월 아니고 6시간. 박스를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잠든 아이를 안고 그 투어시아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스의 구멍은 시민이 뚫은 건 아닐 거고 원래 그 박스가 구멍이 하필 그렇게 뛰어 있었던 것 같아. 아내예요. 아내가 아이를 안고 이제 남편이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나영석 피디를 아 진짜 웃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팡샤하고 투어샤 보셨고요. 팡샤, 투어샤 보셨고요. 그 다음 거는 또 받아 놓는 거예요. 쇼샤. 쇼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받다라는 거고요. 받아서 우리 보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동작을 물건을 줬어. 그러면 쇼샤 받아서 이렇게 가지지. 이거 받아가지고 들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쇼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받다, 받아 놓다 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칭 플리즈. 칭 쇼샤 워먼 더 리우. 리우는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칭 쇼샤 워먼 더 리우. 그럼 무슨 뜻? 쇼샤 받아주세요. 칭 쇼샤. 칭 쇼샤 워먼 더 리우. 칭 쇼샤 워먼 더 리우. 해석해 볼게요. 放下, 투어샤, 쇼샤. 好好, 写得非常好. 탱크퐁퐁님 안녕하세요. 칭 쇼샤 前, 제일 좋죠? 쇼샤봐, 우리들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선물뿐만 아니라 뭐 칭 쇼샤, 뭐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치 쓰지 않고 치샤라고 쓰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만 기억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吃 먹어서 내려가다. 吃下. 그냥 먹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吃下 먹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吃下 363个鸡翅. 그러면 뭘 먹은 걸까요, 이 여자는? 吃下了. 그냥 吃 뒤에 吃 혼자 외로우면 吃下라고 쓸수 있고요. 먹다 흘린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吃下는 그냥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吃下 363个鸡翅. 鸡翅는 닭 봉, 아니 닭 날개, 윙윙. 닭 윙을 363개를 먹었대. 굉장해요. 스고이 吃下 먹었어. 363个鸡翅. 자,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跪下. 跪下라고 쓸수 있어요. 跪, 요게 跪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跪下.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느낌만 기억하시라고. 오늘 배운 단어를 다 기억할 순 없어요. 시야가 가진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꿰시야. 꿇어. 꿇어. 라는 뜻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꿰시야. 꿇어. 이렇게 명령하는 느낌으로 쓸수 있어. 꿰시야. 꿇어. 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꿰시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꿰시야. 그리고 요게 오늘의 마지막일 텐데요. 동사 마지막. 꿰시야. 마지막은요.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할 때, 씨야! 이렇게 할 때, 결심했어 할 때, 결심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 결심했어! 라고 하지 않잖아. 그래, 결심했어라고 하지 않고, 결심했어라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는 동작이랑 씨야가 가진 의미가 다 맞다 했거든요. 그래서, 씨야 决心, 씨야 决心, 그러면 결심을 내렸어.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씨야 决心, 이렇게 쓸수 있어요. 씨야 决心. 그래, 결심했어! 빠밤, 이거 알면 또안 돼. 씨야 决心, 결심을 내리다라고 쓸수 있어요. 씨야 决心,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서 결심하니까 요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작문하면서 같이 볼게요. 요까지만 하고도 잠깐 쉴게요. 뒤에